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코로나19 재유행? 중국 전역 발열 환자 증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리오프닝을 하면서 대유행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유행이 있었고, 지금 이제 9월달이 됐으니까 9월달부터 12월까지 유행이 될 겁니다. 지금 6개월 텀 수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3개월 동안 대유행, 3개월이 지나면 3개월 동안 대유행,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에 계속적인 발생, 그리고 이 변형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중국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부양 자체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걸 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또 코로나19, 우한 폐렴, 제일 처음에 불렸던 게 우한 폐렴으로 불렸고, 지금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폐질환이 일어나면 우한 폐렴, 말하자면 코로나19의 유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상하이나 아니면 시안, 이러한 지방을 해서 이 전국적으로 병의원을 통해서 환자가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리오프닝 이후 6개월 주기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텀 두고 3개월 활성. 그래서 6개월 주기로 확산을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징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소셜미디어에서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국에 있는 소아과에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 이런 화면인데,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코로나19 재유행, 중국 전역 발열 환자 증가입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 남부 쓰촨성, 윈난성 등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은 증상의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베이징, 상하이, 이게 동부 지방이죠. 쓰촨성, 윈난성, 이것은 남서부, 지금 윈난성과 같은 경우는 어딘지 아시죠? 바로 베트남과 붙어 있는 데가 윈난성이고, 이 위쪽이 바로 쓰촨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위챗의 상하이 주민 그룹 단톡방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주의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쇄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올라와요. 9월 개학 이후 자녀가 발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같은 반에 기침을 안 하는 아이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 딸도 마침내 발열과 기침 증상이 보이고 있어 걱정된다. 우리 아파트 주변 아이들이 다들 콜록거린다. 자, 일단 보면 코로나19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뭐예요? 기침, 가래,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우한 폐렴으로 불렸기 때문에 폐에 문제가 되는 기침 증상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죠. 기침 증상이 있으면서 열이 굉장히 발열이 많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도 열이 난다라고 지금 단톡방에 올라왔다는 사실이죠. 지금 상하이가 제로 코로나의 유사 통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인 메이 모 씨는 23일 NTD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해요. 상하이에서 재감염이 또 확산되고 있다. 병원에 발열 환자가 붐빈다. 세 번째, 네 번째 감염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상하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출입 제한 및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출입 제한, 봉쇄 조치. 이게 뭘 의미하나요? 제로 코로나를 의미하는 거죠.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숨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즉, 작년 말 사실상 해제되었던, 리오프닝으로 해제되었던 제로 코로나와 유사한 통제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하이만 그러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지역 언론은 푸단대 소아과가 지금 이른 아침부터 환자가 몰려 진료 시작 2시간 만에 100여 명 가까운 대기자가 나타났다. 9월 중순부터 해당 소아과의 일일 진료 환자는 900명 이상이다. 산시성의 시안은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되었던 것인데, 당시 삼성 반도체 공장도 폐쇄를 지금 그 안에 사람 넣어놓고 집에까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폐쇄 루프를 돌렸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지역이죠. 소아과에 기침과 발열 증상 어린이 환자가 몰려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응은 말도 안 되게 너무 안 좋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말 끝을 흐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유사 증상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 끝을 흐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감 예방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안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는 이달 각 가정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과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통지문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보이는 눈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서 갑자기 경보를 내립니다. 북반구의 경우 독감 유행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3월 사이.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넘어가기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렇게 얘기했죠. 2월 달에 A형 독감의 유행주의보를 발동을 시키고, 당시에도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이 시작했던 단계예요. 작년 12월 리오프닝 이후 2월 독감 발동 후에 5월 황금 연휴에도 아무런 경보도 내리지 않았던 중국의 보건당국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9월 달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감염 증가를 하고 있다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폐렴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을 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무엇이냐?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에 의해 폐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성 폐렴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이사항은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성인 발병이 드물다라는 것. 코로나19 초기 병명이 우한폐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폐렴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다는 그 자체가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느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인민들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눈가림하려고 다른 병명인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이 병명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죠. 우한폐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코로나19의 확산 소식이 잠잠했던 것도 의심한다라는 거죠. 세계 각국이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나오지 않았으니 그것 또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 자료에 대해서 발표를 꺼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죠.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된다면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연기해야 될 상황이 되고, 아니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지금 아예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라도 해서 경기를 되살리려고 하는 중국 입장으로 보면 지금 이 발표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규 확진자 발표도 중단을 시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작년 12월 25일, 1일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중단 이후 지금까지도 중단 중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2월 25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리오프닝을 했던 그 날짜가 12월 4일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2월 4일부터 계속적으로 코로나19 연일 많은 숫자가 걸렸고,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참 이제 잦아들었을 텐데, 보통 한 지금 3월부터 조금 잦아들었고, 4월달에 다시 또 올라와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발표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형 EG5 변이도 확산 중이라고 보건당국은 8월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는 중단했죠. 현재 여러 성에서 EG5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건당국은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 EG5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4월 달에 0.6%에서 8월 달에 71.6%로 증가했다라고 보건당국은 발표를 했지만 신규 확진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 없어요. A형 독감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만 주의를 당부하는 중국이죠. 8월 19일 이후 EG5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발열 기침 환자 급증에 대해서는 A형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주의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인민들은 정부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가 또 은폐하는 게 틀림없다. 실제로는 신종 코로나가 맞는데 이름만 바뀐 것 같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전문가 리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명성의 문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 당국은 방역 정책과 감염자, 특히 사망자 통계에서 불투명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지금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20 일구니까 2020년부터 21, 22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의 인구가 1억 명 이상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인구가 인도에 뒤진 가장 큰 배경에는 바로 코로나19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현재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진행 중이기에 불리한 소식을 더욱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다. 간간이 유출되는 소셜 미디어의 글을 통해 전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는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물백신으로 유명했잖아요. 물백신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 가지고는 그걸 다 막아낼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한번 걸리면 크게 걸린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지금 숨기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숨길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특히 우한 폐렴, 폐렴으로 생기는 병은 일단 폐가 나빠지기 때문에 감기 현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우한 폐렴이 이제 풍토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비타민 C나 아니면 철분을 많이 드셔라. 이렇게 해야 폐가 튼튼해진다라고 말을 할수 있고 몸의 가장 기본은 폐입니다. 폐가
선천지기라고 불리고 있고 한의학에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를 튼튼하게 해라 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